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철마다 가야 할 방방곡곡의 철가방입니다. 이번에 저희 철가방에서는 6월에 꼭 여러분들이 가보셔야 할 여행지 중에서 경상도 편을 배달해 드리러 왔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저희는 경상도 예천, 안동, 동화, 영주에 위치한 관광 명소를 거리 순으로 순서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관광 명소가 이렇게 가깝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곳을 지나시는 분들께서 이곳 명소를 놓치지 마시라고 저희 철가방에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예천에 위치한 하늘자락 공원입니다. 이곳 전망대에서 날씨가 좋으면 소백산을 조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 이름이 소백산 하늘자락 전망대인데요. 이곳 하늘자락 전망대에서 회룡포로 한번 이동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거리가 조금 있는데요. 한 40분 정도 달리시면 회룡포에 도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곳 회룡포를 높은 곳에서 조망하고 싶으시다면 바로 옆에 위치한 장안사로 이동을 해보세요. 5분이면 도착하실 수 있습니다. 이곳 장안사 위쪽에는요, 비룡산이 있는데요. 이렇게 회룡대 전망대가 있습니다. 대략 한 10분 정도 산책을 하시면 도착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러면 회룡포에서 안동에 위치한 하회마을은 얼마나 멀까요? 하회마을이 안동의 서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한 30분 정도 운전을 하시면요, 하회마을에 도착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문화유산이죠. 하회마을의 전경입니다. 이곳 하회마을에서 안동 시내에 위치한 신세동 벽화마을도 추천해 드려봅니다. 거리는 대략 한 27km 정도고요. 한 30분 정도 운전하시면 도착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동부초등학교를 검색하셔서 가시면 훨씬 더 빨리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곳 벽화마을에서 만휴정까지는 남쪽으로 29km 정도를 운전하셔야 하는데요. 대략 30분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가셔서 그거 한번 해보십시오. 합시다, 러브. 아, 그 장소 아니겠습니까? 신세동 벽화마을에서 도산서원은 북쪽으로 30분 거리, 대략 25km 정도 위치하고 있습니다. 가시는 길에 멋진 안동어도 조망하실 수가 있습니다. 도산서원의 멋진 풍광을 즐기셨다면 경북 동화에 위치한 청량산으로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 이거 거리가 좀 멀어 보이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불과 15km, 대략 한 15분 정도면 도착하실 수가 있습니다. 청량산의 청량사까지만 산책을 하셔도 아주 좋은데요. 이곳 청량산에서 숨은 명소죠. 동화의 축서사까지는 거리가 조금 있는데요. 한 46km 정도 됩니다. 1시간 정도 운전을 하셔야 되는데요. 축서사는 문수산 해바 한 700m 정도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풍광이 아주 절경입니다. 가을에 가시면 이렇게 멋진 사과농장에서 사과도 맛볼 수 있는 곳입니다. 동화축서사에서는 영주에 위치한 부석사까지 불과 15km 정도이고요. 여러분들 부석사에 가셔가지고 멋진 절경도 한번 감상해 보시죠. 이곳 부석사에서 영주에서 아주 유명하죠. 소수서원은 불과 15km 정도입니다. 대략 15분 정도 운전하시면 도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곳 소수서원에서는 선비촌도 옆에 있으니 아이들과 함께 관광하시기에는 아주 좋습니다. 저희가 소개해드린 장소를 반대로 여행하셔도 아주 좋을 듯 한데요. 저희 철가방에서 소개해드린 이 장소들을 참조하셔서 여러분들 여행 목적지를 알맞게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상 철가방이었고요. 여러분들 더운 날씨에 모두들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